관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아래 링크나 혹은 저희 3프로TV 앱 들어가 보시면요. 예, 다양한 정보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근 들어 조금 또 힘든 것 같은 신재생에너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 분야는 뭐 독보적인 분이시죠. 우리 한병화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병화 이사님이랑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희 3프로TV 그 전에 또 신과 함께 이때부터 네, 하면 한 4년 이상 이렇게 같이 저희에게 큰 도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한병화 이사님 말씀에 참 많이 감탄을 하고, 예, 그래서 또 아름다운 또 물렸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투자도 있었습니다 정도. 아, 근데 요즘 예. 좋은 주식이 없잖아요. 요즘에? 예, 요즘 좋은 주식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급락했는데. 아, 그런가요?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예. 모든 전 세계 주식들이 급락을 해서 예. 뭐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뭐 신재생에너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또 그 IPF 관련된 신재생에너지가 여기서 좀 테마로 좀 다뤄졌었죠. 네, 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가요, 네네. 그게? 네네. 네. 거기서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뭐갔습니까? IPF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만든 연합이잖아요. 국가들 연합인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첫 대면 정상들끼리 화상회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국가 참가를 했어요. 17개, 13개. 뭐 그 정도쯤 될 것 같고. 인도가 원래 간을 계속 봤었는데. 아, 인도까지 인도, 들어왔죠. 네, 첫날부터 뭐 참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건데 그 단체가 한 6가지의 그 주요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탈탄소, 청정에너지 확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공급망 동맹이기 때문에 네. 이 동맹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탈탄소를 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서로 돕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혹시 그냥 선언적 의미로 원래 이제 뭐 국제 뭐 하면 그냥 지구환경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뭔가를 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얘기인지를 이제 구체적인 좀... 계획들을 지금 이제 짜고 있는 상태고 이제 짝이 들어가겠죠. 이제 참가하는 국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마 정례 회의도 하고 할 거니까 다양한 아마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탈탄소를 키워드로 해서 더 구체적인 뭔가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IPEF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온 다음에 한번 얘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 네네. 예. 근데 그 어쨌든 지금 뭐 바이든 방한 때 에너지 쪽에서는 전부 이제 원전 얘기들만 전부 다 쏟아내고 있어서. 원전 얘기 참 많이 나왔죠. 예, 뭐. 원전이 공통 정상 선언문에 들어가 있어요.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선언문의 상당 부분이 기후 변화, 네? 청정 에너지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탄소 감축 목표를 다시 한번 지키는 것으로 확인한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 원전이 그러면 그 친환경 혹은 뭐 탈탄소 에너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금 새로이 인정을 받는다고 봐도 됩니까? 뭐 일단은 그 미국 같은 케이스는 네. 기존 원전 있잖아요. 네. 기존 원전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원전을 클린 에너지로 부르고는 있어요. 부르고는 있는데 대형 원전의 신설은 없고. 미국은 계획이 없죠. 네. SMR 정도에만 지금 주로 이제 중점을 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한 게 신재생 에너지로 클린 에너지로 가려다 보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엄박자가 나고 좀 잘 안 돼 갖고 일단은 좀 그러면 원전이라도 이 클린 에너지 쪽으로 좀 카테고리를 좀 묶어두고 그래서 이제 좀 중간 단계 혹은 뭐 다리 정도 역할을 하면서 안정하게 좀 먼저 가는 상황에서 신재생을 조금 약간 뒤로 미룬다 혹은 조금 속도로 조절한다. 아니요, 뻥이 난 게 아니고 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카본 프리입니다. 전력 35년. 35년. 굉장히 빠르잖아요.
보통 2050년이 타겟이고 빠른 국가들이 2045년 막 이렇거든요. 근데 네. 바이든이 아주 그 좀 대담하게 2035년 모든 전력을 다 카본 프리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지금 미국이 96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어요. 전체 전력 생산량이 20%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카본 프리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2035년까지.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나.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코스트가 비싸가지고 원전이 네네네네.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의 그린 부양안 안에 원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거로 지금 아.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심은 클린 에너지 확대입니다. 아, 근데 보조적 정도로 약간 네, 연장한다, 이 정도로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고요. 동유럽은 또 조금 다른 케이스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신한울 3, 4 하나는 그거는 이제 짓는 거로 확정을 했죠. 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일하게 수명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신정부는 정책을 좀 짜고 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이제 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짓는데? 짓는데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어도 10년은 걸리고.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빠른 편이에요. 해외는 기본 15년입니다. 탐사하고 막 이렇게 땅 찾고 그런 게 몇 년 걸려요? 그죠? 부지 선정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동의 구해야 되고 그리고 수명 연장하는 것도 네. 우리나라의 현재 느슨한 법 체계라도 네. 사실은 제대로 하면 한 5년씩 걸리죠. 아, 근데 이제 정부가 좀 땡겨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고가 나면 아주 재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안전에 중점을 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전은 조금 더 생명 연장이 좀 됐다 정도로 그럼 받아들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클린 에너지 쪽이잖아요. 클린 에너지도 이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뭐 이런 거 정도가 될 텐데 이번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가장 무게를 두는 쪽은 어디입니까? 우리 정부는 원전이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계속 지금 제일 중심에 두고 계속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원전을 2, 3년 만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오는 정책들의 어떤 강도랑 네. 실제로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다. 괴리가 있을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5년이고 레임덕 고려하면은 한 4년 정도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음 정권으로 또 이제 그 책임이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좀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너무 원전을 안 한다고 했고 재생에너지만 한다고 했는데 균형 있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 재생에너지도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이번에 공동선언문 네. 바이든과의 공동선언문 안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국제사회에 협약한 탄소감축 목표를 지킨다. 그게 40% 감축이거든요. 2018년 대비해서 그거 지키려면 사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30%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좀 더 올리고. 아까 얘기한 수명 연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30%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그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20% 그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 20%를 달성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럼 이제 전기 사용량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심지어 뭐 전기 자동차도 점점 이제 보급이 늘어나고 하여튼 전기 사용은 어쨌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발전 용량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전력 예비율이 많죠. 우리가 20%가 넘어가니까 전력 뭐 공급은 전혀 저희가 뭐 우려할 사항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하고 유럽하고 완전 다르죠.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른바 신재생은
지금 늘어나던 속도보다는 약간 주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도 않고 이건 늘어난 속도 이상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항목에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항목에? 그러니까 예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030년 20%가 지금 제일 최저선이에요. 다음 정부에서 할 20%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한 25% 정도 좀 될 거예요. 네. 둘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1년에 2030년까지 최소한 4에서 5기가 정도의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지어져야 됩니다. 네. 최소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그 균형이 좀 달라질 건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계속 이제 태양광이 주도를 했거든요. 네. 연간 뭐 4기가까지 설치량이 올라왔고 풍력은 빵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1년에 뭐 한 60메가, 70메가 이렇게 설치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부의 풍력 산업 완전 실패를 한 거죠. 우리나라 설치량 확대.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아마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태양광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죠. 네. 조그만 개인들이 하는 밭 같은 데 사악을 바꾸고 뭐 이런 경우. 풍력은 다 대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풍력 산업 쪽으로 조금 더 균형이 조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발전으로 하는 이런 사업자들하고 풍력을 발전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군요. 어쨌든 풍력이 그렇죠. 뭐 큰 타워에 풍력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그냥 조금만 풀어놔도 국내 설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수소 쪽은 어떻습니까? 수소. 수소는 뭐 변함없이 강하게 하는 것으로 네. 그거는 뭐 이미 확정했고요. 이번에 인수위 안에도 네. 수소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안에 이제 세그멘트는 조금씩 뭐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수소 산업 전체는 윤석열 정부도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오늘인가요? 그 윤 대통령 그 가스 총회, 글로벌 가스 총회 가서도 뭐 수소 얘기를 또 하셨죠. 수소를 좀 세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또 수소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기업들이 거의 뭐 다 목을 메고 있잖아요. 네. 몇십조를 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최근에 계속 발표하고 있죠. 우리 대기업들이 수소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약간 내부에서 로드맵이 좀 바뀌었다. 뭐 승용차 관련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약간 그 기술적인 변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넥소만 보고 승용차만 보고 있으니까 아, 또 다른 승용차 또 뭐 안 나오나 뭐 이런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이 보면 아무래도 좀 상용차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수소는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또는 중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조금 전략을 좀 수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넥소는 아마도 내년도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한 모델 네. 그 정도 승용차이고 나머지는 아마 대부분 다 상용차 내지는 글쎄요. 이게 트렌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네. 또 그저께 르노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의 하이브리드 차를 발표했죠. 전기 배터리도 전기차 달고. 배터리 40kW짜리 배터리를 넣고 네. 15kW짜리 수소 연료전지를 넣고 해서 800km 가는 차를 갖다가 내놓겠다. 라고 르노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하도 이제 패션들이 자주 바뀌니까 저희들이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좀 무거운 차종으로 수소차는 가는 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네네. 네. 그 수소는 사실은 굉장히 생태계 자체를 따지면 아주 방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거야 이제 당장 그 자동차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이렇게 저장하는 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소를 뭐 그 에너지를 변환해 갖고 무슨 뭐 배터리식으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 등등지 여러 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수소 경제 뭐 네. 이런 이제 생태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쪽으로 크게 가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리 이제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네. 아무래도 하이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받아서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데 산업의 지금 움직이는 역동성은 굉장히 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네. 지금 EU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리파워 EU라는 플랜으로 딱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요는 그거예요. 대규모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린 수소로 만들어서 천연가스로 대체하자. 이게 이제 EU의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산업의 확대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 수소 산업은 대부분 다 해상풍력 같은 이런 그린 에너지에 연계가 됩니다. 아, 해상풍력으로 전기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 물 분해해서 수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수소의 계획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어요. 네네네. 네.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확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수소는 일단 생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규모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밑단에 있는 수소 사용하는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르노 같은 회사가 네. 그런 이제 틈새를 노리고 그런 계획들을 발표한 거고요. 최근에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은 그 CEO가 네. 그 일론 머스크하고 되게 친해요. 아 그래요? 네, 둘이서 절친이에요. 절친인데 네. 일론 머스크가 맨날 눈만 뜸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퓨어셀이 아니고 풀셀이다. 풀셀?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연료전지다. 수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디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디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DS입니다. 폭스바겐의 CEO 이름이. 아, 이름이, DS가 이름이 DS예요? DS예요. 뭐 독으로는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식으로 읽으면 DS인데 네. DS도 이제 눈만 뜨면 수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폭스바겐의 그 자동 상용차 브랜드죠. 스카니아. 네네네. 네, 트럭. 뭐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스카니아가 지금 수소 상용차 개발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산업들이 굉장히 참 역동적으로 네. 빨리 움직입니다. 네. 이제 뭐 자동차만 만들고 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마 뭐 수소를 보관하거나 혹은 수소를 이동시키는 네.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하죠. 네. 이건 어떻게 좀 뭐 암모니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투트랙일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는 주로 이제 암모니아 타입으로 해서 네. 배로 가지고 들어올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많은 네네네. 국가들은 네. 대부분 다 그 설비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아 그걸 이제 수소 네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니까요. 네네네. 네. 아 그런 식으로 아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힘들겠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파이프라인 우리나라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쫙 깔려 있잖아요. 아 국내 도시가스 네. 아 국내 네 그래서 지금 코게스도 지금 그 준비하고 있죠. 가스공사도 아, 그럼요.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배나물 선박으로 들어와야 돼. 네, 선박으로 들어와야 네. 되고 압축해 가지고.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수소도 이제 연료 탱크가 있고 그죠? 퓨얼셀이 하는 뭐 일진 하이솔루스가 하는 또 그 튜브 저장 용기 이렇게 네. 있는데 어떤 쪽이 좀 더 지금 더 포지션이 좀 더 좋고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을까요? 회사도 나눠서 본다면? 회사 안에서 본다면요. 네네네. 그거는 뭐 그 산업 전체가 지금은 움직이는 거라서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확산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간다, 네. 또 발전만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의 많은 부분들을 수소 경제로 전환시키는 게 글로벌 그 정책들의 타겟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중국. 중국이 이제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네.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수소는 다 수소 차량용이었어요. 정책들이.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로드맵에는 전 산업에 다 쓰는 겁니다. 수소를 발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건물용 연료전지 뭐 교통도 뭐 아주 다양한 부분 선박에도 쓰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으로 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수소주를 투자하신 분들 뭐 굉장히 많이 실망은 하셨겠지만 단순하게 주가만 봐가지고 수소 산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들과 이렇게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낮기도 합니까? 아니면 조금은 시간 차가 있어요? 맨 마지막 수요땀. 그러니까 네. 차량 발전 이런 쪽 우리가 제일 앞서 있죠. 아, 나머지는 제일 앞서 있고 다만 이제 네. 생산을 해가지고 네.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뭐 압축하고 그러니까 충전소를 건립하고 이런 업스트림 쪽은 우리가 좀 약해요. 약한데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예, 뭐 그 점도 시간이 지나면 좀 예, 괜찮아질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 쪽이 연료 전지 이쪽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아, 그럼요. 그 두 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비교를 하자면 네. 전기차는 그냥 전기차가 메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승용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웬만한 뭐 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전기로 확대되고 있고 하니까요. 대신 이제 전기차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용차 같은 거.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곳이라든지 네네. 너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40톤 트럭을 이거 하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배터리 무게만 5톤, 6톤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경제성이 맞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좀 무거운 교통수단들은 수소로 바뀌고 그래서 뭐 어쨌든 메인은 2차 전지 쪽인데 조금 이제 그 경계해야 될 요소가 최근에 이제 생겼죠. 예, 그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 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렇죠. 네.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재료들이 다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대규모 생산으로 가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내연 기관차와 패러티를 이루는 구간이 2025년으로 봤는데 아 늦어질 수 있겠군요.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같은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르노와 같은 그런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의 용량은 줄이고 지금 배터리 용량이 보통 뭐 7, 80kW, 네네네네. 100kW 이렇게 가는데 걔는 40kW짜리를 발표를 했거든요. 시닉이라고 아주 그것도 파퓰러한 브랜드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15kg짜리 런지를 얹어서 800kg짜리 주행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니 뭐 스마트한 거다. 이제 그래서 모든 기술들은 사실 어디 하나에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그 하이브리드가 성공하면 그거는 굉장히 저 가능성 꽤 크겠네요. 의미 있는 그렇죠? 트렌드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의미 있는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시내 주행 같은 건 그냥 2차 전지를 그렇죠. 하고 네. 어디 장거리 뛸 때는 이제 그렇죠. 연료 전지가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익스텐더 버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기차로 하면서 가스탱크를 갖다 이제 당겨 가지고 네. 쫙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 2차 전지 쪽은 지금 뭐 그 원가 상승 얘기도 좀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생산량도 늘어나고 하여튼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영 이제 가격에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역시 뭐 그 원가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라면은 그러니까 어느 주가 아, 주가 네. 주가에 그래도 요즘 상대적으로 제일 괜찮은 괜찮은 게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 뭐 이런 데가 네, 제일 아니, 잘 아니, 세일은 네. 세일은 비교적 덜 올랐는데 그 세일 업체들 네. 소재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일은 맨 마지막이에요. 선호도가 지금은 소재 부품이 제일 좋고 네네네. 세일은 그 다음이죠. 세일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양호하게 버티고 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양호하고 지금 SDI 같은 경우 YTD 오늘 좀 빠졌지만 마이너스 10% 정도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기준 보니까 다 30%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재는 뭐 고점 회복한 네. 네. 종목별로는 지금 엄청 많이 대형주들 많이 빠져가지고 아, LG 엔솔도 엄청 막 그때 120조 갔다가 내려와서 그렇지 네. 지금 공모가 대비하면은 아직도 100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장에도 그래서 전기차는 아직
은 굉장히 주가 조정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면 물론 고점 대비 빠진 것들은 있지만 사실 뭐 양극재는 거의 뭐 전고점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네. 특히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배터리 EV 쪽이 그게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나면 드렸을 네네네네. 거예요. 미국이 이제 올해부터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의 이제 상당 부분이 비테슬라 쪽이다. GM, 포드 뭐 이런 애들 스텔란티스. 네네.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업체들이 공급을 하니까 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원래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중국이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주들이. 근데 올해는 우리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준적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가 다 넘어섰어요. 그렇죠. 중국의 소재 뭐 셀 이런 애들보다 우리가 더 다 프리미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극재든 뭐 소재든 셀이든 네. 이미 CATL이 지금 LG 엔솔보다 더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라는 표현보다는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LG 엔솔 상장할 때는 CATL의 밸류에이션을 땡겨가지고 상장했잖아요. 지금 CATL 주가가 급락했고 LG 엔솔은 버티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연령, 고객사 다변화 이쪽에 프리미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CATL을 넘어섰어요 LG 엔솔이. 네네. 아. 지금 CATL이 2부 에비타로 지금 아마 20배까지 빠진 것 같고요. 주가 급락해서 지금 LG 엔솔은 지금 25배입니다. 2020. 아 그렇습니까? 네네. 3년 동안 3년도 기준으로. 네네. 혹시 그럼 그게 비싼 건 아니에요? 전기차는 다 비싸니까. 전기차는 전기차 LNF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천억 버는데 지금 10조라고. 그렇게 이제 약간 그만큼 가시성이 네. 높은 그렇죠. 거죠. 아.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확실하니까. 대한 가시성이 분명히 이건 큰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는 이제 저는 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전기차는 그래도 좀 뭔가 확실히 보이는데 수소는 이제 사실은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1조에 상장했다가 거의 3조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현대차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소차를 현대차가 지금 거의 아무튼 메인으로 하고 있고 하이솔루스의 80% 매출이 현대차한테 의존되다 보니까 네. 현대차가 갑자기 나 수소 좀 줄일게 그러니까 그날 주가가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관련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겠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네네. 현대차가 또 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약간 이제 그때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안에서의 어떤 전략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과 이렇게 적절하게 소통을 아직은 수소차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현대차가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네. 현대차의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자기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속성 있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의외로. 자기가 산업을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바람직하지 못하고 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소를 보면 차량을 보면 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현대차의 스탠스가 어떨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모델 체인지 기간이잖아요 올해가. 아 그래요? 내년도에 이제 넥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은 수소차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그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들이 좀 불안한데 그런 모습을 미치는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그냥 저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안에 연료전지라는 것도 다 내구성이라든지 아.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넥소는 판매량은 계속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요. 4월 달에도 천 몇백 대 팔리면서 잘은 팔리는데 지금 와닿지 않은 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모르겠. 근데 가이드라인을 딱 전기차처럼 딱 주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 밸류에이션을 딱 땡기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상용차는 할 것 같긴 한데 상용차는 또 약간 숫자 같은 게 잘 안 보이니까 실제 현대차의 어떤 그 트럭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 커뮤니케이션 해주면 시장과 네네.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주들도 이렇게까지 쩔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윤석열 정부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지금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수소 관련 기업들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 물론 뭐 이 다 원래 행정부 출신이다가 네네. 민간 기업들에 오래 계셨던 분들. 예, 뭐 청와대는 지금 없어졌죠. 비서실, 비서실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뭐 총리도 사실은 뭐 수소에 대해서 아. 굉장히 노무현 정부 때 자기가 많이 강조를 했던 그랬어요? 그럼요. 한덕수 총리가 그 찾아보시면 자기 총리 공간에 수소 연료전지 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예. 아 그때도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게 좀. 아유 그때가 제일 먼저 한 거죠. 네. 노무현 그렇습니까? 정부가 제일 먼저 수소 쪽을 그 육성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거고.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더하면 덜했지 덜할 것 같진 않아요. 수소 쪽에. 왜냐하면 여기에 워낙 많은 투자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를 처음에 출범해서 이끌어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반도체 제외하고는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네네네. 네, 그래서 충전소는 많이 짓고 있나요,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예. 수소 중요한 거. 예, 계속 지금 늘고는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좀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의 수치를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좀 명확하게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예.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보실 때 친환경 이쪽으로 이제 공부해서 좀 사고 싶다 이런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주세요. 일단 지금 뭐 제일 확실한 거는 배터리 쪽이죠. 아무래도 배터리 전기차 쪽? 쪽은 이미 지금 이제 숫자가 빵빵 터지는 시점에 들어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부 뭐 소재 업체들 보면 사실은 뭐 작년 4분기부터도 숫자들이 팍팍 늘어나는 회사들이 보이죠. 물론 좀 훼손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 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업체들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기업들. 아 해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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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어쨌든 뭐 지금은 조정들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별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없어 보여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대체로 좀 조금 저평가돼 있는 비교적... 저평가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죠. 밸류션들이 다 높잖아요. 네네네. 네, 높아서 뭐 지금 막 이렇게 밸류션 높은 종목들을 쫓아사기보다는 역시 조금... 셀보다는 부품 소재. 당연하죠. 네. 네. 왜냐하면 셀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경쟁 회사들이 셀은 많이 생기는 거고 네. 소재 부품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생 업체들이 많지를 않아요. 네.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풍력이 아마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좀 더 해외 쪽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뭐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식 시장이 되게 어렵고 당분간도 뭐 그렇게 아주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는데 또 그렇게 보면 또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빠지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시총 상위주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시총 상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애플, 구글, 뭐 아마존은 뭐 실적이 폭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이긴 하지만 뭐 그냥 소소한 약세장 이럴 때는 사실은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이 또 틈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를 하든 뭐 전기차를 하든 뭐 수소를 하든 그 안에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풍력 주 중에서는 제가 요즘 계속 자료를 쓰고 있는 삼강 M&T. 네. 삼강 M&T는
대만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수주를 왕창 받았잖아요. 받아서 지금 뭐 수주 잔고가 2조예요, 2조. 2조인데 매출액이 7천억이 안 되니까 네. 한 3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이제 50만 평짜리 새로운 세계에서 제일 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장을 짓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성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만에 공장을 지어요? 아니요,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어서. 우리나라에 지는데. 지어서 그러면 하부 구조물을 거기까지 배로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뉴욕 그 매사추세츠에서도 발주 문의가 와서 그것도 지금 견적 넣고 있어요. 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린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쇼티지가 심각한 게 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종목별로 좀 찾아보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분기별로 하셔가지고 네네. 옛날에는 뭐 그냥 에이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길게 그냥 나도 오히려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아, 아. 예,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소 관련된 뭐 법안이 지금 통과돼야 될 게 좀 있습니까? 수소법 개정안이 네. 작년에 사실은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여당 내에서 막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린 수소를 해야 되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싸우다가 늦어졌죠. 늦어져서 거의 합의를 봤었는데 또 막판에 야당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원전 수소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또 합의가 무산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산자부 그 소위는 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본회의 네. 이제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6월달 안으로 통과되고 6개월 정도 발효 기간이 걸리니까 네.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수소 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냥 법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강은 여쭤보면은 작년에 수주가 거의 더블업 된 것 같던데. 맞아요. 더블업도 넘었죠. 더블업 넘었죠. 올해는 수주가 작년하고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많이 들진 않는구나. 네. 어유 지금은 받을 네. 수가 없어요. 아, 캐파가 다 야드가 없어서 삼강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야드가 없어서 28만 평 야드인데 네네. 주차 직원들 주차장을 다 비웠어요. 아. 다 비워가지고 거기에 스타킹을 해놓고 지금 생산을 하죠. 풀캐파 완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수주를 안 하죠. 저가 수주를 안 하고 오직 하면 네. 매사추세츠에서 여기까지 발주가 발주 견적이 오겠어요. 그럼 증설 계획은 증설하면 그래서 50만 평을 네. 짜리 신공장을 네. SK 에코플랜트가 네. 자금을 대고 일대주주 들어와서 이제 증설을 시작을 하죠. 아, 시작을 지금 했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 설계 공장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가고요. 7월 달에 이제 자금이 납입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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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를 쫙 해 드린 것 같고요. 네. 아, 우리 한병아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아, 또 조만간 네. 이 신재생에너지 마지막으로 이쪽. 다음에는 네. 그때 불러 주세요. 저기 지금 그린 산업에 네.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웬만한 건 다 지금 세팅이 됐고 네. 바이든의 그린 부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Build Back Better 아. 네. BBB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네네. 그린 부양안 그게 이제 통과돼야 돼요. 언제예요 그게? 지금은 아마 8월 말 안으로 될 것으로 아.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여름휴가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 한다. 조맨친이라는 네.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대해서 네. 안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조맨친 의원도 자기가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클린 에너지 쪽, 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자기도 찬성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 네. 여름에 네.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수혜가 어떤 쪽이에요? 재생 그거 되면은 네. 풍력이 제일 수혜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지금 아직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해상풍력은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육상풍력은 작년 말로 보조금이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통과가 돼야지 통과하면 소급에서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설치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 통과된 이후로 수주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과됐다고 하면 풍력 관련 회사들을 주식을 사시면 되고 CS윈드 그다음에 동국 SNC 동국 SNC 예, 뭐 그런 업체들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이사님 보내드리고요. 네. 비비비 그때쯤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네. 우리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